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바로 동문 아나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뭐 휴대폰, 태블릿, 기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를 직접 뭐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 팹리스 아날로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회사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 강남역에서 다시 한번 이 자율주행 레벨4에 대한 시범 실증 사업을 위해서 이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자율주행 이 관련 섹터가 약 한 6개월 이상 지난해 그 LG 이노텍과 그리고 애플과의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자율주행이 좀 부각을 받았다가 약 한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다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서 이제 부각을 받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기업이 바로 이 동문 아나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자율주행, 특히 우리가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눈이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 사실 뭐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LG 이노텍이라든가 다들 우리 자율주행에서 우리의 이 핵심이 되는 차량의 눈이 되는 거는 이 카메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자율주행이 움직일 때는 라이다 관련주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원픽은 역시 동문 아나텍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이 햅틱이라는 지난해에도 사실 이 햅틱 기술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핵심이죠. 이 증강현실과 AR, VR 관련으로도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굉장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받았던 햇빛 기술을 통해서 부각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회사를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엮어서 볼 때는 이 SOS랩이라는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굉장히 강소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SOS랩과 이 지난해에 이 MOU를 체결하면서 같이 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율주행 레벨 4 적용을 위한 양산용 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 솔루션 라이다의 이런 고전압, 다채널 레이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다채널 레이저 스위치 컨트롤이라는 이런 ASIC, 이런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 중에 있고 이 라이다는 이 레이저를 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체를 파악하고 기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의 눈이 되는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에 이게 차량까지 와서 원래 모바일이나 이런 스마트폰 기술 위주로 이렇게 왔었지만 이미 모바일에서 이제 습득한 기술을 이제 차량으로 전가를 시키고 있고 그 증명을 하는 것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 이미 이제 수출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시리즈에 적용을 시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국내 유일의 자율주행 라이다용 이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이나 기술적 완성도를 봤을 때 이 기업을 꾸준히 볼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시중에 올해는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레벨 3의 어떤 이 적용을 통한 기술 적용을 통한 차량들이 나올 텐데 레벨 4를 이제 현대자동차가 했고 이 기술이 그리고 앞으로 이 TOF, TOF 탑재에 따라서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TOF라는 건 이제 Time of Flight이라고 해서 비행시간 사실 거리 측정에 대한 약자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뭐 근자외선이나 초음파나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어떤 사물의 입체감, 그리고 공간 정보, 움직임 등을 측정하는 3차원 센싱 기술로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 업계를 중심으로 이제 사용자 얼굴의 어떤 인식 정보, 그리고 증강현실, 가상현실 구현을 통해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토대로 자율주행까지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햅틱 기술 이게 뭐냐면 차량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손으로 감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런 기술은 미국에서도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사실은 현대자동차나 우리 국내에서 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동문 아나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 차트에 대한 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예전부터 계속 봐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어떤 선을 긋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한 이틀 정도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았는데 어제죠. 어제 이러한 장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 하지만 중요한 건 이날 5월 17일 화요일에 이제 현대자동차와 SOS랩과 이런 또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 종목도 한번 움직이고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어제 다시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 6,000원 밑에서 5,000 지금 현재 가격 5,910원인데 이 가격 근처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이전에 그어놓은 선이 7,450원인데 목표가 7,500원 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5,0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동훈 아나텍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